이거는 해천들 태양초 골드가 들어가는데요? 네네. 이게 이제 고추장은 제가 좀 요것만 적고, 자, 보여드릴게요. 예. 네. 뭐, 별이 4개 있죠. 자, 고추장이 보면 별이 하나짜리, 2개짜리, 3개짜리, 4개짜리, 5개짜리가 있어요. 5개짜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요. 근데 그거는 진짜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그냥 퍼서 밥을 비벼도 맛있어요. 별 하나짜리는 퍼서 밥 비비면 다 뱉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별 하나짜리는 뭐 만삼 이런 큰 통이 뭐 15,000원, 16,000원 이래요. 이거는 거의 4만 원 돈이에요.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아, 싼 거 써도 되지 않나? 고추장 뭐 똑같지 뭐. 똑같다고 생각되면 이거 밥 비벼 드시고 그 별 하나짜리 밥 비벼서 3일만 딱 드셔보세요. 절대 그 별 하나짜리 안 씁니다. 예, 그래서 요거 쓰세요.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뭐 별 5개짜리가 있는데 그건 뭐 7만 얼마씩이에요.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. 사실 그거는 야채 이렇게 뭐 해서 찍어 먹을 때 고를 때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요리하고 막 그럴 때. 그게 좋긴 하지만 업장에서는 이 정도만 써도 괜찮아요. 이거 쓰는 사람들 흔치 않아요. 이거 사람들 다 이거 쓰겠지. 그러지만 식당 가서 이런 거 잘 안 써요. 이거 보다 떨어지는 뭐 별 2개, 별 3개짜리도 많이 써요.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별 4개짜리 쓰는 게 좋아요. 네, 그렇게.